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여행 박사 MC훈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요, 오늘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을 잡으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행 박사 MC훈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패키지 상품,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요즘, 떠나야만 하는 가을, 10월에 딱 맞는 최고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떠나고 싶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이요, 여행이 고픈 모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요? 공항? 기차요? 아니, 난 둘 다! 두 곳 모두로 통하는 서울의 중심, 그 이름도 찬란한 서대문구에서 펼쳐지는 Have a nice day, the weekend입니다. 아, 뭐? 서대문구? 하지 마시고, 아,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정말 저희가 최고의 여행 상품을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거긴 할 건데 지금. 자, 여행과 공연의 환상적인 콜라보 Have a nice day, the weekend. 이틀 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급 코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여러분들은 핸드에 가는 바야흐로 그런 계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일차 일정 함께 하시죠. 자, 설레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2시 코스, 7시 코스를 선택하게 될 건데요. 2시 코스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분명 제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명소, 낭만이 가득한 피엘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명소인 싱어송라이터 지역을 중심으로 돌게 될 건데요. 피엘 방문 후에는요, 근교 화풀입니다. 스텔라장 지역을 들리시게 됩니다. 발라드와 포크 장르로 유명한 빌런로드를 걸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은요, 사시사철 봄 계절로 유명한 곳이죠. 이민혁 지역에서 꿀 떨어지는 양봉장 체험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자, 어느덧 2시 코스의 마지막인데요. 독특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북유럽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짜릿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바로 방문객 리뷰 1위에 빛나는 핫플 소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니, 아직 첫 코스밖에 안 왔거든요? 아, 근데도 굉장히 알찬 구성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려 봐도 하루에 네 군데, 솔직히 싱어송라이터 지역에서 각종 체험장, 거기에 북유럽까지 돈다는 건, 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희가요, 코스별로 딱 하루 전까지만 예매가 가능한 상품이니까요, 저희 믿고 훌쩍 떠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로 ECC 삼성홀입니다. 자, 다음은 7시 코스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명소, 바로 W24인데요. 요즘 아이들 숨 엄청 쉬잖아요. 그리고 음악은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이밴드 한번 즐겨주실 거고요. 바로 옆 2인조 명소를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자, 벌써부터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입구까지만 가도 막 심장이 막 훈스훈스 뛴다는 그런 감미로운 전설로 유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엔 다양한 취향이 있죠. 그 중에서도 스릴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이로 지역의 명물이죠. 이름하여 자이로드롭! 기타리스트와 싱어송라이터를 오가며 그 스릴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1일차 마지막 코스 스탠딩에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아는 야경 포인트에서 1일차를 멋지게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폰디뿌리 들고 슬쩍 흔들어주면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행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쁜 일상 속에 한 줄기 여유를 찾기 위해 다른 공간으로 떠나는 것이겠죠. 또 다른 낭만을 찾기 위해서요. Have a nice day, the weekend. 일요일 2시 코스는요, 떠오르는 명소 구만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레트로가 또 그렇게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기서 조금 두음칫 한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맞습니다. 바로 청정지역 예빛입니다. 맑고 산뜻한 고기와 함께 판타스틱하고 고저스한 어썸 타임을 보내실 거고요. 자, 다음 코스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픽보이 지역 특산물이죠. 작사, 작곡, 편곡을 한 번에 겟하시게 됩니다. 어떠세요? 아, 벌써부터 막 새콤달콤, 짜릿해, 새로워. 자,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치즈 지역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올 만큼 멋들어진 역사를 자랑합니다. 치즈라고 하면 저희 핸드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데요. 이번 투어에서는 특히나 더 반갑고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격, 이 일정, 이 구성으로 이 모든 루트를 돈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제가 사실은요, 처음 소개를 받고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ECC 삼성홀에서 진행하는 핸드투어가 맞고요. 전화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코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핸드투어의 마지막 7시 코스를 기다려온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지금 화면에 니부의 자연 경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달달하고 보들보들한 음색, 그게 아니라 기후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야,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Have a nice day, the weekend. 이튿날 숙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모두가 꿈꾼 호텔이죠. 5성급 호텔. 바로 윤딴딴. 편안하고 감성적인 스위트룸에서 잠깐 쉬셨다가 주무시면 안 되고요. 몇 분 편안한 휴식을 취하셨다가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2021년 핸드투어 굉장히 알차고 풍부한 코스이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 코스가요, 촉촉하고 따뜻한 늪지대로 유명한 그냥이라는 사실. 요즘같이 쌀쌀할 때 이렇게 또 따뜻한 지역에 또 땡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핸드투어 여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곳 한 곳 섭외를 해서 저희가 직접 구성한 투어입니다. 자, 그렇게 고이 싸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대망의 마지막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Have a nice day, the weekend. 핸드투어 마지막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랜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너무 꽁꽁 숨겨져서 군 비밀 기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루머까지 돌았었죠. 아주 오랜만에 공개된 멜로망스 지역을 저희 핸드투어에서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투어 이틀 일정 총 4개의 코스가 멋지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또 언제 소란과 스텔라장을 같은 날 가보겠습니까? 윤딴딴과 멜로망스는 어떻구요? 이렇게 어쿠스틱, 밴드, 싱어송라이터 지역까지 한 번에 도는 게 사실 흔한 일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막바지까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함께하는 핸드투어가요, 잔디바 패키지에서 삼성홀 패키지로 변경된 상품이란 거 알고 계셨죠?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4가지 코스로 찾아뵌 Have a nice day, the weekend.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그만큼 즐겁고 행복한 기억 핸드투어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빠졌네요. 저희 핸드투어 큰 사랑받고 감사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상품은 온라인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앳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live.kr